중국발 온기가 국내 증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제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향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들에 대해 수급 개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의 경기 지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기대감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위드 코로나가 가시화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연일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너무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갈 길이 먼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도시 정책에 대한 완화, 긍정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임에는 맞을 것 같아요. 네. 다만 너무 빠르게 급진적으로 홍콩처럼 열었다가 전 세계에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큽니다. 네. 중국 내부에서도 일단 이걸 완화 정책을 한 번에 폐기한다라고 했을 때 사망자가 150만 명에서 200만 명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합동조사단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0만 명에서 210만 명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백지 시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급격하게 완화 방침을 밝힌다라고 했을 때는 확진자뿐만 아니라 역시나 사망자도 150만 명 이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만 중국에서만 발표한 수치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아 중국 이거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또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 코로나와 맞물려서 봉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중국 주요 도시 쪽에서 PCR 검사 규정이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원래는 PCR 쪽에서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지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지만 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풀렸다라는 거고요. 중국이 지금 G2 국가까지 위상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에 있어서는 극과 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에 서민들의 발을 묶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적으로 제로 코로나에 대한 완화 부분들을 또 시사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중국 내의 강경파는 일부의 지나친 방역 완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조금 너무 성급하게 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같이 좀 거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접종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 해외 쪽에 백신을 맞았다기보다는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백신 이런 것들을 맞았기 때문에 저접종 부실 의료가 문제로 또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너무 급진적인 완화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정말 열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단계별로 그리고 시간을 두고 완화가 돼가는 게 맞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중국이 이렇게 또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은 지금 겨우 잡히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위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관련주들이 훈풍을 밟고 있는데 특히나 차이나 소비자로 불리고 있는 면세, 뭐 항공 여행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 투어 그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중국의 하늘길까지 열리게 되면 여행주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행을 못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행주의 주가도 엄청나게 떨어졌었고요.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결국 난립해 있었던 여행업체들의 구조 조정이 일어났죠.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런 쪽들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굉장히 많은 구조 조정을 거쳐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옛날에 비해서 부실은 조금씩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많다라고 보이고요. 과연 이렇게 보복 소비 성격으로 한번 일어났던 여행 수요가 꾸준하게 중산층 이하에서 지속이 될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상위층, 초상위층은 계속 가던 여행들을 반복해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중산층,
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더 이상 중산층이 아니게 돼요. 뭐 때문에? 너무 높은 고금리, 그리고 영끌이라던가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사용한 이후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너무나도 커져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사치성 소비재라고 볼 수 있는 여행을 간다라는 부분들, 가장 먼저 허리띠를 조른다라고 했을 때 뭐부터 줄이겠습니까? 아무래도 소비? 사치?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꼭 안 가도 되는 것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의식주 이런 것들은 해야 됩니다. 그쵸. 하지만 그것도 기본적인 수준에서 외식을 자제하는 이런 수준이 될 텐데 여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산층 이하단에서 지속적인 소비 패턴이 일어나야지만 실적이 연속성 있게 좋아질 수 있는 여행주가 네.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지 기저효과에 의한 어떤 실적의 단기 개선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과 연동되어서 우리가 짧은 호흡으로 트레이딩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이런 중산층의 어떤 계층의 이동? 근데 이게 상위로 가는 게 아니고 하위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네. 되는 것 같은데 여행주에 대해서 여행주가 필수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항공주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네 항공주도 안타깝지만 조금 마찬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네. 대한항공 이런 경우가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잘 버텨왔던 이유가 뭐죠? 항공화물. 네. 네, 그런 화물 쪽이 지금 선박의 정체 현상이 너무나도 심하다 보니까 항공 쪽으로 빠르게 운송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수요가 몰렸던 거고요. 네. 여객 수요가 완전히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항공 화물의 수요가 결국은 실적을 견인해 왔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 나오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해물, 화운, 저 운임 이런 쪽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운임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적체 현상이 해소되고 예전만큼 물동량들이 많지 않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더 비싼 항공 쪽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쵸. 그렇다 보니까 항공화물의 실적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싫어하는 또 피크아웃, 이게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공에서는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특히나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안항공 같은 FSC라고 하죠. 이런 쪽들은 LCC 대비했을 때 일단 중산층 이하의 소비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하지만 상위층, 최상위층은 소비를 계속 반복해 나가고 그동안 내가 못했던 거 더 많이 누릴 거야라고 하면서 쓸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코노미석 이상, 굉장히 좀 비즈니스석 이상의 고급 좌석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상당 기간 지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증거가 대한항공 쪽의 각 노선의 비즈니스석 이상의 예약률은 거의 만석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상황들이 지금 빈부의 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중산층 이하와 상위층 이상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 쪽이 화물 수요가 안타깝게 꺾인 것은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나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얼마나 여객 수요가 이런 화물의 수요를 뒷받침해주면서 꺾인 부분들까지 커버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럼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LCC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화물 운송으로 인해서 뭐 네. 실적을 방어하거나 그러지 않았었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주가가 실질적으로 타격도 많이 받았었고 어쨌든 LCC 업계가 운행을 하는 게 일본 노선, 뭐 중국 노선 가까운 나라들인데 네. 중국 하늘길이 열린다고 하면은 뭐 소비가 줄어들더라도 네. 그로 인해서 실적이 좀 찍히진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걸어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네, 일단은 그런 것들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여행 쪽 과 마찬가지로 일회성으로 보복 소비를 한번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도대체 그 다음이 뭐냐? 연속적으로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겠냐?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금리 인상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부담해야 되는 이자의 부담률이 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네. 항공 쪽이라든가 여행에 대해서 꾸준하게 소비를 해줄 수 있을까?
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역시나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빈부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을 이용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산층 그 이상의 네. 상류층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면세점 같은 경우는 타격을 좀 덜 입는다라고 생각해도 좋을까요? 면세점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어요. 말씀하신 부분은 있는데 중요한 게 면세점 부분에서 중국의 뭐가 제일 중요하죠? 보따리상, 네. 따이공이라고 네. 하죠. 그분들이 중요한데 지금 중국이 아직까지는 열리지가 않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위층 이상의 소비 수요보다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중국의 따이공, 보따리상의 수요가 뒷받침이 되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3분기에 호텔 신라의 면세점 부분에 한번 실적을 보게 되면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97%가 하락이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의미한 실적의 개선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중국이 결과적으로는 열려야 될 텐데 아까 제가 처음 질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연 중국이 한 번에 지금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렇게 사망자가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각국의 위험, 경고 리스크에 대해도 그거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한 번에 열까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네. 없는 거예요. 저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면세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주나 아니면은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인 성향, 그리고 면세점 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중국과 관련되는 소비재 관련주 중에는 도대체 네.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까? 네, 네 중국도 그렇고요. 일단 네. 리오프닝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네. 항상 좀 그래도 좋게 보고 있는 곳은 카지노다라고 카지노, 말씀을 네.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앰비밸런트라고 하는데 소비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싼 명품을 대량으로 소비한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세 장에 뭐 9,900원 하는 티셔츠만 산다거나 네. 이런 쪽으로 소비가 극명하게 지금은 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일본 쪽이 우리가 서로 양국 간의 무비자 입국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됐어요. 그러면서 카지노의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건 뭐죠? 일본의 큰 손들이 카지노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거고요. 각각 기업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지금 드라백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홀드율도 올라가고 있어요. 드라백이라는 것은 이제 큰 손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고객들이 가서 카지노에서 칩을 구매하는 금액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걸 쓰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홀드율은 뭘까요? 이게 카지노 측에서 구매한 고객의 칩을 얼만큼 돼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카지노 윈이에요. 카지노가 네. 이긴 비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두 개가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칩 구매한 금액도 많은데 여기에서 카지노가 회수해오는 금액도 많네. 정말 좋은 거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본의 하늘길이 열리면서 나타난 거고요. 네. 결국에는 중국도 좀 시간이 걸리면서 단계별로 완화를 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큰 손에 길을, 하늘길을 열어준다라고 했을 네. 때는 이동을 하면서 결국 카지노에 중국 고객들이 유입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카지노 관련 주들 참 많습니다. 어떠한 네. 종목을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짧게 좀. 네, 파라다이스 볼 수밖에 없을 파라다이스요? 것 같아요. 네.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시연을 했고요. 아까 네. 드로백하고 홀드율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카지노 산업의 특성이 불경기 이런 쪽에서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중산층 이하에 한번 와서 하고 가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하지만 그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과 더불어서 중국의 하늘길까지 같이 열리고 전 세계에 만약에 리오프닝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카지노 중에서도 파라다이스에 저는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파라다이스 가격 전략 어떻게 잡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긴 네. 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매수가는 16,000원까지 열어놓고 매수가 네.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 이내에서 잡아보도록 하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9,000원 이상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제로 코로나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 섹터군들 오늘 한번 쑥 훑어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요. 카지노 관련주 그 가운데서도 파라다이스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